안녕하세요. 아이비가 오네요. 저는 하우스에서 김장 백채 구경하러 왔습니다. 짜잔, 짜잔! 저희가 하우스에 김장 배추 모종 심은 지 7일째 되는 날입니다. 엄청도 잘 키워졌어요. 오늘이 하우스에 91일 배추 모종 심은 지 7일째 되는 날입니다. 자, 보세요. 제가 구경을 시켜드리겠습니다. 하우스에 김장 배추 심은 지 7일째 되는 거랍니다. 정시. 요렇게나 예쁘게 자라 있어요. 자, 엄청도 예쁘게 자라 있습니다. 저 역시나 텃밭 농사는 엄청 잘 지는 것 같아요. 하우스에다가 공간 활용이고요. 제가 생채 씨앗 뿌려서 모종 심어놓은 거는 3일째 됩니다. 그런데 요렇게나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엄청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여기가 저의 놀이동산 하우스랍니다. 비닐하우스고요. 요게 김장배추 90일 배추로 이렇게 키우는데요. 가끔 가다 보면은 이제 구멍이 뻥뻥 뚫린 게 있나 하고 제가 하나하나 확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아직까지는 구멍 뻥뻥 뚫린 게 없는 것 같습니다. 예쁘게 하루하루 자라고 있고요. 3분 영상으로 찍으려고 했는데 벌써 2분이 후딱 하고 지나갔습니다. 오늘 비가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우스 문 옆에는 봉선화도 루드베키아 꽃도 이렇게 심어놨습니다. 그래서 3분 영상은 바우세미 농원에서 오늘 김장배추 모종 정식한 지 7일째 되는 날 하고 인증샷 찍으며 무궁화꽃이 이렇게나 예쁘게 피었습니다. 들어가는 입구 무궁의 무궁화꽃이랍니다. 엄청도 예쁘게 꽃이 피었어요. 엄청도 예쁘죠? 바우세미 농원이랍니다. 찰카 인증샷 찍고 3분 영상으로 찍었습니다. 오늘입니다. 찰카 인증샷 찍었습니다. 너무 좋아요.